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깃딧에 맞춰 부른 찬송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부른 노래를 뜻한다. 이렇게 또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이 부른 노래다. 또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잠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 있을 때 거기서 다윗이 고안해서 만든 악기가 바로 깃딧이다. 깃딧의 뜻은 와인 프레스, 포도즙을 짜는 틀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포도즙을 짤때 일반적으로 하프나 또는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초막절 때또 축제 때 포도즙을 짜면서 다윗이 지어 만든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적 성취를 고향하며 찬양하는 찬가임에 분명하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포도즙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대적 원수를 파하고 그 적들의 피를 마치 포도즙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포도즙에 비유하여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 포도즙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축시요 찬가로서 이 시편 8편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시편 말씀을 이 시편 8편 말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한 예수님에게 나오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 광경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크게 아이들이 소리를 쳤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광경을 보고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놈들아,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조용해, 다 나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꾸짖었겠죠. 이때 예수님은 분이 여기시면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회방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마지막 승리자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시편 8편에 있는 짧은 말씀으로 다윗이 찬양한 여호와의 찬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주,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인, 그리고 이제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 로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확실한 그러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 임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돈이나 나에게 맡겨진 건강, 나에게 맡겨진 재산, 이 모든 나의 것들, 재능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과 물질과 그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결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고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아주 부드럽고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얼마나 당당한지요.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요. 이렇게 또 원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만물의 주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군주답고 얼마나 왕 같고 얼마나 조물주 창조주 같은가. 이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만물의 주인답다, 조물주답다, 위대하고 위엄있고 당당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왕답고 위엄있고 장대합니까?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당당하고 위엄있고 그리고 군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밀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이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미세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외모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흙은 그냥 흙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흙이 아니고 머드와 같이 우리가 머드팩을 한다고 그러죠. 보령 머드 축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머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굴에다 바르고 몸에다 바르면은 피부가 그렇게 곱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와 같이 머드와 같이 매우 부드럽고 미세한 그러한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와 같이 머드와 같은 부드럽고 미세한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사람이 조목조목, 오목조목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정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가. 디테일하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짐승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이 같은 흙을 사용했는데 머드보다는 거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러한 근거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든 부드러운 모도는 아파르라고 하는데, 또 짐승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약간 거친 흙을 아다마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는데,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19절에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은 그 원어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주의 영광은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붙들어매는 줄도 없는데, 그것들은 마치 요술처럼 공중에 매달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맴돌고 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눈에 보이는 줄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줄은 없지만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지구와 달과 그리고 해와 많은 행성들이 그 중력에 의해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공중에서 회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매우 단단하고 질긴 강철로 만든 쇠줄보다 더 강하고 또 견고한, 그런데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줄이 우주 천체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만상을 매달아 두시고 원을 이루며 자동으로 한없이 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밤하늘에 펼쳐진 하늘의 별들과 한낮에 눈부신 태양을 볼 때 얼마나 위엄이 당당하고 화려하고 힘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성을 다윗은 세상의 어떤 군주나 왕, 강한 정복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성을 이렇게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막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장관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원수와 대적의 입을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막으시는 분이시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시편 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지르는 것을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야단을 치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매우 천진난만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를 천사라고 그러죠. 왜 천사라고 그럽니까? 그냥 그대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식이나 거짓이 없고 매우 순수합니다. 젖먹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힘껏 빨며 엄마의 영양분을 100% 의지하며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어린아이나 젖먹이가 엄마의 품과 돌봄을 완전히 받아들이듯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베푸시는 은혜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100%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의 미련함과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인간의 술수와 꾀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달라붙어 아무 말도 못하고 낭패를 당할 것이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왜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렇게 죄인들에게 물어볼 때 그 학식 있는 사람들, 박사들, 천재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굉장한 권력자들은 아무리 입이 많아도,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의 하시는 일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입을 벌려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성을 품어내면서 그의 영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깊이 잠겨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성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좌소해 그곳에 좌소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의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편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깊은 영적 감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장관은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은 누가 봐도 놀랍지 않을 수 없고 깊은 감상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찮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깊이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으로 보면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역시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 깊은 영적 영감에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와 인물을 뛰어넘어서 성령은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메시아적 영감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리스도적 영감과 통하는 것은 성령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첫 번째는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감격했을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는 인간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인간, 죄 많은 인간을 뜻하고 있어요. 그 이제 사람이 누굽니까? 죽어야 될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한 사람이나 인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치명적인 죽음을 향해 천천히 또는 급히 걸어가는 허망한 인생.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조금 더 빨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늦게 가고 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생들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를 따라서 죽음의 사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늘에 이렇게 무궁하고 엄청난데 그 풍성한 능력 앞에 초라하기 없는 인생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럽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저렇게 능력 있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데 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죄와 사망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다윗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초라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발 앞에 모든 만물을 두셨다고 시편 8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인류의 소망이며 우리들의 영원한 대망, 영원한 비전이 된다 그 말.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를 탄식하며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에 쌓여서 문제 둘러싸여서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겉으로는 먹고 마시고 희리락락거리면서 아, 이미빛 인생이다. 인생은 아름다워. 말은 하지만 그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날마다 지쳐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것은 하늘에 펼쳐진 대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성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펼쳐놓으신 우주 만상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한 역사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되고 멸망할 비참한 모습이 바로 그 상황에서 페이드 아웃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가 페이드 인되어 나타나는 깊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고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저를 바라보면 비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스러운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감격적인가. 이렇게 또 고백하죠. 인간의 슬픔의 눈물이 그리스도의 환희의 눈물로 그리고 눈물 위에 흐르는 기쁨과 승리의 찬가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장관을 이룹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바라보면서 그 눈물이 기쁨과 승리의 찬가로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하나씩 하나씩 세기도 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하면서 감성에 젖어서 로맨틱해진 적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과 같은 영광된 감격을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한껏 터뜨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온 만상을 바라보면서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대하고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홀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 별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비록 왕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대하고 위대하신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